네 시간 우리 성령 강림 후 다섯 번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축복의 시간, 평안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모든 죄악의 욕망에서 참 안식을 자유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 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과 안식과 행복과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와 속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의 은혜에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탄의 악한 뜻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산 것이요 죽어도 산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항상 불안하고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없는 곳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모든 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믿음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말씀을 오직 진리이며 거룩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하며 복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며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홍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 우리의 뜻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양육하게 하시어서 그들의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아버지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또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지금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에게 파트너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들어준 그 함께 살아갈 하와를 보고 아담은 너무나 감동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귀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홀로 있는 것보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사람은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도와가며 나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그 관계성, 그 방법,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갖추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혼 조정 기간이 생기고 나서 33% 이혼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중 9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것이죠. 다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관계와 결혼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정의하는 관계 또 결혼 함께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장점도 물론 있지만 부족함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내가 채워주겠다, 보충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해도, 나는 외로워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돼. 당신이 불행하더라도 나는 행복해야 되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면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대방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행복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대부분 갖지 못하니까 둘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외롭고 어려워도 당신 상대를 내가 도와주고 행복해 줘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상대에게,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 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온 세상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감당하고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자기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고 부활을까지 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까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이 띄어지었던 것이죠. 좀 나이가 들어 결혼하신 분이 늦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직장생활도 바쁜데 집에 오면 아이가 놀아줘야 되죠. 잘 쉬지도 못합니다. 잠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부모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들을 위해서 크게 뭐 해주는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 아이가 미소 한 번만 지어줘도 자기가 그동안 이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모든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참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바라볼 때 한량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하나님과 논맞추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은혜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 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간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그 충만함을 깨달아 교제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다, 공동체의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그 축복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무겁게 하고 너희의 삶을 제약하는 제어하는 그 죄에 대하여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장점 좋은 점 내가 뭐 크게 뭐 무엇인가를 크고 작게 이룬 것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지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단점을 말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고 나의 발목을 잡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래하여 괜찮아. 나도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있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러한 죄가 있었구나. 아이고 뭐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러한 죄로 있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단점이나 죄를 품고 기도하고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누며 믿음을 더 깊이 하나님께 두라라는 야고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없고 많은 재앙이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 할 일이 많고 바쁜 세상에 모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실천하는 것, 그래야 서로 공동체의 모임을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게으리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사자가 맹수들이 타겟으로 삼는 동물은 연약하고 또 먹이 사냥을 할 때에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 이렇게 혼자 있는 동물을 멀리서 관찰하다가 딱 타이밍을 잡고 공격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하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면에 있어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함께 일하시는데 불완전한 우리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것,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내가 지금 거하는 초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왜 모이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 그것을 우리는 나누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앞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 때문에 제약이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과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안식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We're gonna make it.
네. 지난주에 우리 영어부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한인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왔는데 조금 아직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고 우리 또 서로 생각을 또 이렇게 교환하시고 어느 때가 적합한지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